네, 20페이지요. 저당권 효력. 자, 첫 번째 박스는 과실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거? 자, 저당권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저당권 제공자, 저당권 설정자가 있고, 저당권 받은 자, 저당권자. 즉,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설정자고, 부동산 담보권자가 무슨 권자? 저당권자. 그래서 점유는 저당권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정자가 하기 때문에 과실은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자한테 있는 거예요. 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당 부동산 압류가 들어가요. 압류 후는 저당권자가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 기준 잡아서 압류 기준 이전 것은 누구? 저당권 설정자한테 과실 취득권이 있고, 압류 후는 저당권자한테 가져가도 좋다. 그 이유가 뭘까?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당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저당권 설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피담보 채권 범위에 저당물 보존 비용이란 말은 없어요. 저당권자가 저당물을 보존한 적이 없거든요. 세 번째, 저당권자가 점유가 하지 않기 때문에 본권 저당권 기초로 해서 점유하기 위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저당권 방해 제거 예방은 있어도. 그다음 네 번째는 전세권과 저당권 우열 관계죠. 자, 전세권이 앞에 있고 저당권이 뒤에 있으면, 자, 전세권자가 경매하면 전세권 소재, 저당권 소재. 우선 변제, 우선 변제 받고 끝나면 된다. 근데 뒤에 있는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면 앞에 전세권은 살아남습니다. 봤습니까? 새로운 경락인이 인수해야 돼. 뭐만 소지하면 돼요? 저당권. 단, 앞에 있는 전세권이 기분 나쁘다. 나 배당받고 나갈란다. 해서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근데 저당권이 앞에 있고 뒤에 전세권이 있으면 누가 경매팀 무조건 소멸해. 말소 기준 권리가 뭐이기 때문에? 저당권. 자, 그런 것이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상 대위가 있어요. 물상 대위는 왼쪽은 보상금. 무슨 금이요? 오른쪽은 매매대금. 비교가 돼요. 수용토지가 뭐가 된 경우도 있고, 미안합니다. 뭐 붙은 토지죠? 저당권 붙은 토지가 있다. 효력이 미치겠죠? 그러다 이거 수용이 됐습니다. 무슨 토지요? 수용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않는 이유가 뭘까? 네. 이건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안 미칩니다. 다 절단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안 미친다는 얘기는 이거 경매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못 미치니까. 그 무슨 대금이 없다. 경락대금이 존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뭘 요구할 수 있으니? 아니, 보상금 뭐가 있으니? 청구권이 있으니까. 저당권 효력이 어디로 가서? 응? 여기로 가서 대신 미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뭐라 한다? 물상 대위. 그래서 이 보상금 청구권을 스스로 압류해도 좋고, 또는 제3자가 압류해도 특정성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가 돼야 되지. 지급 인도되면 끝난 거야. 특정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급 또는 인도 전뭐 한다? 압류. 자, 그런데 이것이 토지가 매각이 됐어요. 무슨 토지요? 자, 매매는 특정 승계 아니죠.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그래서 안고 가기로 약속했어요.
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미친다. 미친다는 얘기. 승계니까. 그럼 여지는 뭐할수 있어요? 경매할 수 있고, 무슨 대금이 있다. 그럼 여기서 놀면 되는 거예요. 팔았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무슨 청구권, 매매, 대금, 뭐 있어요? 청구권 있잖아요.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니죠. 이건 물상대위 들어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도 물상대위 조심하시고요. 이건 우선 변제가 있을 때만 들어가요. 무슨 변제요? 다음 21페이지에 근저당이 나옵니다. 무슨 저당? 자, 근저당은 357조 근저당 출발해서 왼쪽에 356조 뭐가 돼서? 자, 그 위에 건 보지 마시고 박스 두개 있죠. 왼쪽은 저당권이고 오른쪽은 그럼 출발이 근저당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왼쪽에 뭐가 돼서 저당권이 돼서 그 밑에 부정성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무슨 저당? 근저당 출발해서 저당권이 돼서 무슨 성? 그러면 근저당이 저당권 되려면 채무가 뭐가 돼야 돼? 확정되면. 그래서 여기 사, 요 사이는 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저당이 뭐가 되기 전까지는 그 369조를 적용하지 않는단 그래서 357조 1항에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뭐할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이게 뭘까요? 확정 기준 이전까지는 주된 채무가 소멸했다. 주된 채무가 이전했다. 그래도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면 종된 저당권은 소멸하지도 않고 같이 이전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356조 채무가 확정되면 저당권이 되죠. 저당권 된 다음 밑에 369조 부정성 가보세요.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주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 종된 저당권도 뭐 한다? 자, 소멸한다 가로 묶어보세요. 소멸한다. 다른 말을 고칠까요? 제가 영향을 미친다. 주된 채권이 소멸했다. 그러면 종된 저당권에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미치죠? 그러면 351조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369조는 역량을 뭐 한다? 미친다. 그건 이제 다른 게 아니고 출발이 뭐로 가요? 출발이 위상 줄수 있는 채무 최고액을 결정해 놓고 출발하는 게 무슨 저당? 그러면 이제 채권이 들락날락 오락내락 한단 말이야. 증감 변동하다가 드디어 약속한테 채무가 뭐가 되면? 확정되면 이 근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야. 근이 떨어지면서 뭐가 된다? 저당권 되죠. 그럼 이게 몇 조야? 357조에서 몇 조가 되면 부정성 들어간단 말이야. 몇 조가? 이게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채무 확정된 다음에 여기서 주된 채무가 뭐하면 종된 저당권 영향 미쳐 미쳐 미친이 같이 따라 죽는단 말이야. 아셨어요? 언제 소멸? 자동 소멸, 말소 소멸, 에?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등기요, 등기 분료 다 같은 얘기야. 그러면 채무가 확정되기 여기 요사 있잖아. 여기서
주된 채무가 뭐였다? 사 죽었단 말이야. 잠시. 근데 밑에 종된 뭐는? 저 당권은 뭐한다? 생 살아있잖아. 여기는 사 죽으면 뭐야? 같이 따라 죽잖아. 이거 영향을? 그러니까 이쪽은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약간 부정성이 다소 뭐가 돼 있다. 좀 완화돼 있다. 확정되기 전. 어? 그 완화 받은 말은 뭐지? 응? 엄격해지겠지? 그래서 이게 대표가 뭐야? 유치권. 법정 담보 물권인 유치권은 채무가 소멸하면 무조건 유치권도 사라져. 근데 약정 담보 물권, 약정 담보 물권 무슨 저당은? 분 저당은 다소 부정성이 확정되기 전. 네? 그래서 근 저당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다음에 우측에 이제 공동 저당 들어갔어요. 무슨 저당? 자, 368조 1항.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368조 1항은 왼쪽에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왼쪽에다 1항 박스 하시고. 이 써볼게. 채무자 X 토지. 첫 번째 1항만.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채무자 Y 토지. 368조 1항은 채무자 X 토지와 채무자 Y 토지가 들어왔을 때, 네, 같이 이렇게 동시에 경매를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X토지 경락대금 나오고 Y토지 경락대금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채권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 비율에 따라서 안 분해야 되지. 근데 그 밑에 박스 팔려 있지. 예? 그거는 밑에 박스 있잖아요. 박스 이거 돼 있잖아. 요거는 뭐냐면 이게 써면 돼. 채무자 X 토지. 응?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거는 이제 제3자 Y 토지. 무슨 토지죠? 이 제3자를 갖다가 물상 보증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한쪽은 무슨 누구 거고요? 채무자 것이고 한쪽은 뭐야? 이때는 얘가 자꾸 뭐라고 자꾸 시비 걸어. 자꾸 뭐라고 그런다고. 뭐 안 된다. 안 분. 절대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같이 경매 붙이더라도 내 빚이 아니니까 일단 이 부동산에서 뭐 해보고 다 받고 모자라면 나한테 와라. 그 출근하세요, 밑에 그래. 채무자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공동 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뭐가 남으면 부족분 모자라면 물상 보증인 소유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추가로 뭐 할 것? 배당 받을 것.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368조 2항 있죠? 네? 똑같아. 그것도 뭐야? 써봐. 채무자 X 토지고, 그 다음 뭐야? 채무자 Y 토지야. 됐습니까? 이때 채무자 X 토지 밑에 후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다? 후가 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일까? 혹시 20에 당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몽땅 받아갈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어. 얘도 갈 수 있어. 네? 표시해봐. 이렇게 어디 이렇게 이렇게.
안 되나? 그냥 뭐 그냥 표시 한번 해봐 어떻게 된대? 어디 갈 수도 있고 아니 그 밑에는 건드리면 안 되지. 그냥 내두세요 그냥 이렇게. 후 뭐 한다? 여기 해놓으세요 이렇게. 뭐 하나 갈 수 있어. 이 사람은 이쪽 부동산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쪽도 들어갈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왼쪽에다가 채무자 X터지, 오른쪽에다가 제3자 Y터지야. 자, 그러면 이때는 채무자 X터지가 있고 제3자 Y터지가 있죠? 이때 채무자 X터지 후는 입장 못해요. 누가 입장한다? 응? 제3자 Y터지만 뭐 할 수 있다? 입장할 수 있다. 결론 내린 거예요. 자, 그럼 맨 밑에 공동저당의 밑에 4번, 5번 있죠?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채무자 부동산이 몽땅 훑어갔을 때 채무자 부동산의 누구는 후순위상권자는 물상보증인 토지에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느 토지 풀고 지나가면 물상보증인 토지 밖으로 나가면 이 후는 이쪽 부동산 뭐 할 수 있다? 입장할 수 있어요. 그 판례를 한번 정확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 판례를 밑에 4번 5번 묶으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네. 채무자 후하고 물상보증인 후가 있으면 누구를 우선시킨다? 물상보증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기는 거야. 아시겠어요? 채무자 후는 같은 거니까 크로스 된단 말이야. 네. 채무자 후하고 물상보증 후가 되면 서로 크로스가 안 돼. 어느만 돼요? 어디만? 공동저당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다음 24페이지에 이제 계약법 나와요. 무슨 불능과 무슨 불능? 표 그냥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예요. 표. 그래서 거기 쌍무계약의 두 가지 특질 동시행과 뭐요? 채무불이행 중 지체하고 뭐가 있다? 불능. 쌍무계약의 동시행은 밑에 채불 중 이행지체와 항상 연관해서 기억하시고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은 채무불이행 중 무슨 불능? 그래서 밑에서부터 매도인 불, 매수인 불, 제3자 불 있죠. 왜 위험부담은 두 개예요? 왜 두 개냐고요? 갑은 귀가 없을 때 화재 원인이 을한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눠본 거예요. 이때 갑은 전부 다 채무자라 하고 을은 채권자라 하는 거예요. 왜? 돈 가지고 놓은 게 아니고 뭐예요? 건물, 재산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하고 이행불능이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뭐하다? 유효를 전제로 얘기했고요. 원시적 불능은 거기 전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 과실이고 일부 불능일 때는 매도인의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야기로 놓는 거예요. 그 순서 따라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5페이지 딱 거기 조문 자체를 전부 다 갖다 얹혀놨어요. 쌍무계약 왼쪽 오른쪽 보시고 채불지체 이행불능 있죠. 시험 문제 항변권 항상 나오잖아. 우측에 위험부담도 항상 붙어 나와요. 밑에 법정해제죠. 반드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얘기 기억하시고 자 우측에 26페이지 가시면 다시 이제 순서에 따라서 원시불능과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자,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법률은 무효이다. 돼 있죠? 그 무효는 객관적 전부 불능을 얘기하는 거야. 3번만 박스 해보세요. 다만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인 경우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뭐가 될 수 있다?
문제될 수 있죠. 요건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계약은 뭐하다고요? 유효한데 담보 책임 문제 논의하는 것뿐이야. 보통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면요, 그 객관적 전부 불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3번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 3번 얘기 밑에, 맨 밑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 영상 밑에. 그 판례 자꾸 읽으셔야 돼요. 원시적 객관적 일부 불능은 담보 책임 문제로 보통 얘기하고요. 계약 체결상 과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 27페이지 그 불능 얘기가 쭉 나와있어요. 다 맞는 지문이에요. 1번 지문은 535조 얘기한 거예요. 몇 조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535조를 논의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546조를 논의한 거죠. 채무불이행 중 이행불능.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는 자, 누구도 기책사유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537조 갑기 없고 을기 없는 것. 네 번째 지문, 다섯 번째 지문은 갑기 없고 을기 있는 경우. 3번은 갑기 없고 을기 없는 거죠. 4번, 5번은 갑기 없고 을기 있는 경우. 2번은 갑 잘못 있고 을 잘못 없는 경우. 읽으시면서 이게 떠올라야 돼. 불능 얘기했고요. 다음 28페이지는 권리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이에요. 무슨 하자요? 그래서 X가 하나, 둘, 몇 개? 세 개 보여요. 자, 이게 선의 얘기입니까? 악의 얘기입니까? 악입니다. 그럼 선의는 한번 그려봐, 여기다가. 따로 떼내서 한번 그려보세요, 밑에다가. 밑에다가. 선의 매수인 있고. 누구 있어요? 선의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다 인정될 거다. 이렇게 X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아기는 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X가 이렇게 주로 많다. 근데 여기 바깥에 빈 여백이 있지. 여기는 전부 다 동그라미야, 이렇게. 첫 번째가 뭐고? 권리 전부가 타인 거고. 두 번째는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야기는 대금을 좀 깎아주세요. 계약을 해지하겠다, 선별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1, 2, 3번 중에서요, 1번은 전부가 누게 아니고 갑게 아니고 병거죠. 그러니까 뭐뭐 묻지 않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뭐 묻지 않고 무슨 권이 있다. 두 번째는 천평 중 300평이 병 소유야. 1부니까 여기 뭐 있어요? 여기 선이 악이 묻지 않고. 세 번째는 800평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선의는 할 수 있지만 악의는 안 되잖아. 그 나중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일부인지 수량부족인지 이거 잘못 선택하면 틀린다는 얘기지. 다르잖아 지금. 그래서 권리 일부인지 아니면 수량부족인지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 편 넘기셔가지고요. 29페이지 가시면 경매 관련 담보 책임. 경매 시 물건에 하자가 있다. 경매 시 권리에 하자가 있다. 자, 경매 시 물건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 그 이유는 경매시 물건하자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게 키워드가 소유권은 취득했거든. 근데 경매시 권리 하자로 인해 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당연히 담보 책임 물어야지. 그래서 거기 580조 2항에 전항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오른쪽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있을 거예요. 판례를 박스 하시면 딱 좋아. 법률적 장애는 권리 하자일까 물건 하자일까? 물건 하자로 취급한다. 부동산 공법, 총칙에 쓰는 법령상 제한, 동기의 착오, 그게 취급했고요. 다음, 계약법에 쓰는 법률적 장애,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 물건 하자로 들어간다. 밑에 1, 2, 3, 4 있죠? 쭉 적혀있네요. 특히 1번에 1번 체킹하세요. 공장 부지로 사용하여 토지를 매수했는데 관계법상 공장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1. 만약에 뭘 통해서? 경매 통해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 뭐 할 수 없다. 충할 수 없습니다. 왜요?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무슨 하자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도 아닐 것이다. 왜? 토지 경락 받고요. 에? 토지값 안 오르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떼가지고 거기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야. 나 가서 거짓말 할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목적 가지고 샀는데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누구든지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취소가 아니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잖아요. 역 이용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뭐다? 법률적 장애는 권리 하자로 보지 않고 뭐야? 물건 하자. 따라서 토지를 경락받을 사람은 자신의 토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뭐 해보고? 확인해 본 다음에 경락받아야지 그게 문제가 안 생기죠. 법률적 장애는 무슨 하자가 아니고 권리 하자가 아니고 물건 하자. 다음 우측에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나옵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성립은 했어요. 근데 없을 묻자 무효. 그러면 535조 1항에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뭐예요? 알 수 있었을 자. 갑이겠죠? 상대방 역삼각형.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믿었다. 실내익 배상 요구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 실내익 배상액은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행익을 뭐요? 그럼 실내익이 이행익보다 적어요. 어느 공 해야 됩니까? 실내익이 만약에 이행익을 초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것 무조건 고르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무조건 뭐다? 작은 것 고른다. 두 번째 전환 규정은 상대방 역삼각형.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그러면 535조에 있는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지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몰랐다. 또한 알 수도 없었다. 그래야지 책임들어갈 거 아니야. 따라서 파는 갑은 악이 또는 육아실에 되고요. 사시는 사람 반드시 뭐다? 선이 또한 무과실 이어야지 실내익배상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 제대로 알았는지 몰랐는지 27페이지에 1번에 1번 있죠.
27페이지에 1번에 1번 있잖아요. 제대로 이해했으면 아, 이 말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대충 이해했으면 뭐야 그냥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번 매매계약 체결 전 건물이 소실된 경우 매도인 갑이 그 사실에 관해서 뭐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게 해당하고 매수인 을이 그 매수 사실은 뭐야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묶으세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게 뭘까? 써보세요. 선이 화살표 유과실 이란 얘기예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라고 했잖아. 그게 뭐야 이게? 선인데 뭐다? 유과실이라 그런 뜻이야. 그러면 선이라 할지라도 뭐에 걸렸어요? 그러면 책임 물을 수가 없지. 30페이지. 그래서 그 535조는 이 조문들과 전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거나 뭐요? 107조 1항 진의 아닌 의사표시. 110조 2항 제3자 사기 강박. 125조 대리권 수여표시 표현대리. 129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135조 무권 대리인 상대방의 책임.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이 조문이야. 이 조문들의 특징이 뭐다? 다 같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해석. 근데 여기도 그런 거 같기도 안 그러고 여기도 이거 뭐 그냥 아 그래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굉장히 찜찜해. 시험 볼 때 굉장히 찜찜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았거나 107조는 이건 의사표시이게 이거는 두 가지는 의사표시. 그래서 110조 2항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 사기가 들어왔을 때 사기당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다. 만약 이 짝이 모르고 또한 알 수도 없었다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제3자 사기란 말이야.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뭐야? 대리인 사기를 하게 되면 에? 무조건 취소한다는 얘기는 이 조문을 적용하지 않겠다. 요거 3번, 4번은 표현 대리 얘기야. 무슨 대리야? 표현 대리. 자, 135조는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 책임이야. 협의한 무권 대리, 표현 대리. 535조는 원시적 불능.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알았거나 또는 뭐다? 알 수 있을 경우. 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밑에 계약의 성립이 있습니다. 성립은 어떤 경우에 맞추셔야 돼요? 격지자 계약은 승낙 의사표시가 발송. 이게 승격발. 최상발. 두 가지 뺀 나머지는 도달주의. 그러니까 교차청약도 나중 도달. 의사실현은 그러한 사실이 뭐다? 있는 때. 안때가 아니에요. 자, 제 3절에 한 계약이 있습니다. 자, 보상관계 밑에다가 그게 기본관계야. 무슨 관계? 그러면 을은 보상관계에 있어요? 대가관계에 있어요? 그 보상관계 위에다가 갑 점점점 을이야. 그러면 대가관계는 누가고 누구예요? 갑하고 병이야. 그러니까 딱 보란 말이야. 을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갑병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 수익자한테 항변할 수가 없을 것이고 단 을은 갑과의 기본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익자한테 뭐 할 것이다?
항변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장 잘 읽으세요. 하나 나올 것이고요. 다음 31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무슨 해제, 무슨 해제. 그러면 해약금 해제 하나, 법정 해제 하나죠. 자, 법정 해제는 기본적으로 자, 그 밑에 뭐하고 뭐가 깔려 있겠어. 법정 해제는 항상 원상 회복이 있고 손해배상이 있어. 해약금 해제는 원상 회복 문제도 없고 손해배상 문제도 없다.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허가 지역에서 아주 대비적으로 비교되죠. A점 때 매매했다, B점 때 허가 나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그 563조 매매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적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야. 채불에 있는 이행지체 이행불을 써먹을 수도 없고 법정해제 원사회복 아무것도 못 써먹는단 말이야. 단 계약금은 줬을 테니까 해약금 해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슨 해제? 해약금 해제하고 법정 해제해서 비교해 놓은 겁니다. 자, 밑에 1, 2, 3, 4, 5번 있습니까? 자, 1번 읽어봅시다. 계약이 뭐가 됐다? 합의 해제 있다. 계약이죠. 해제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죠. 두 번째, 원상회복 반환 의무로서의 이자가 있죠. 자, 일종의 자 가로 묶으세요. 부당 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 의무 이행 지체로 한 손해배상이 뭐다? 아니다. 그러면 거기 548조 있습니까? 위에 이항해 보세요. 전환 경우에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뭐한다? 이 이자가 반환 지체,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당이득이야. 손해배상은 밑에 551조 별도로 있으니까. 자, 우측에 3번 갑니다. 해제 의사표시 한 후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고 악의는 보호되지 않는다. 보호되지 않죠. 해제가 되면 무효등기가 되죠. 무효등기에 연결된 제3자는 선의는 보호가 되고 악의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인행위의 채권계약이 뭐가 되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겼던 물권 변동은 당연히 계약에 없었던 원상태로 뭐한다? 복귀. 오른쪽에다 유인성, 위에다가 원인 X, 밑에다가 결과 X가 바로 뭐다? 유인성. 원인 인자가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해서 뭐다? 유인성. 그럼 소유권은 언제 볼게요? 자동 복귀지. 다섯 번째, 계약의 해제권은 일종의 무슨 권? 형상권. 한번 때리면 끝. 형상권으로서 일방이한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로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각 당사자는 그에 구속되는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의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됐음을 들어 그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무슨 권은? 형성권은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563조 매매가 있고 500 해약금 적어놨죠. 거기다 왜 적어놨을까? 자, 오른쪽 써볼게요. 매매는 오른쪽에다가 전형. 자, 해약금 있죠? 그건 계약금 계약을 누가 하는 얘기야? 무슨 계약? 계약금 계약. 비전형이야. 그 565조예요. 계약금하고 교부가 떨어져 있을 거야. 계약금, 그 교부 계약이거든. 매매는 무슨 계약이고? 전형 계약이요. 계약금 교부. 무슨 계약? 비전이. 다음. 이건 낙성이죠. 이거는
그 교부자 앞에 다다다다다다가 생략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주된 계약이면 이게 무슨 계약이다? 따라서 동시성 요구된다. 아니다. 동시성 요구되지 않는다. 요구되지 않습니다. 동시는 어디? 판매에서. 네, 거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 들어오겠습니다.